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다이트 비니예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 박스를 개봉해 볼 겁니다. 이 토끼 인형의 이름은 러뚜뚜고요. 요 러뚜뚜의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더프리 빌리지에서 역대급 세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구매를 했고 이런 세일 정보는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더프리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인스타그램 아니면 블로그를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구나. 짠! 짠! 진짜 크다! 대박! 이렇게 대왕 러뚜뚜랑 요 조그만 러뚜뚜 그립톡 그리고 요 러뚜뚜 관리 팁까지 들어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컬러가 진짜 이쁘고 크네요. 자, 이렇게 오늘 구매한 아이들을 모두 꺼내봤는데요. 먼저 같이 온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런 스티커, 이것도 스티커, 이것도 스티커, 이것도 스티커, 하트 모양 스티커 두 개, 하트 모양 스티커. 이거는 러뚜뚜 앞머리 스타일링 팁이에요. 그리고 함께 도착한 요거는 러뚜뚜 머리빗입니다. 칫솔이 아니고 머리빗이에요. 요거는 더프리 빌리지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이 인형들은 모두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인형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봉제 인형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 점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하나에 작가님의 시간과 노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산다는 마음으로 저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다른 러뚜뚜도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던 거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크기 비교 같은 것도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러뚜뚜 그립톡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연보라색의 그립톡이고요. 여기에 리본은 진한 핑크색의 앙고라 털이 사용되었고 눈은 짙은 청록색의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렇게 진주가 달려있어요. 옆에 택도 있고요. 이렇게 3단 그립톡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이 그립톡 전에 요 그립톡을 사용했었는데 제가 너무 잘 사용해서 이렇게 꼬질꼬질해졌어요. 세탁을 했더니 더 꼬질꼬질해져서 요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매한 이 그립톡은 지금 사용을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렇게 또 꼬질꼬질해지면은 마음 아플 것 같아서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사용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와, 생각보다 진짜 크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 아이는 민트 컬러 바탕에 핫핑크색 리본, 연보라색 앞머리, 귀 안쪽 털은 찐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컬러가 굉장히 화려해서 서로 잘 어울릴지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예쁜 컬러입니다. 이 세 가지 색상이 전부 다 오묘하게 잘 매칭이 돼서요. 눈에는 또 남색이랑 오렌지색인데 이마저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볼따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러뚜뚜고요. 몸은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디테일이 없는데 귀 안의 컬러랑 같은 배색으로 꼬리가 배색되어 있습니다. 배에 더프리 빌리지 택이 있고요. 요 아이를 이렇게 묶어서 연출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털이 진짜 보드라워요. 이 촉감을 영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크기만큼이나 가격대도 조금 있었고요. 세일해서 5만원대인가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요거 이 크기에 이 퍼제품 핸드메이드 인형을 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니. 세일을 놓치지 않아야 하죠. 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랑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대형 러뚜뚜고요. 이 아이가 제가 처음 샀던 러뚜뚜인데 그때도 굉장히 크다고 느꼈는데 얘랑 옆에 있으니까 정말 조그맣죠.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커스텀으로 주문했던 아이인데 정말 조그맣습니다. 진짜 조그맣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나왔던 이 아이는 초미니 러뚜뚜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다양한 사이즈의 러뚜뚜를 모두 소장하게 됐습니다. 허,
요 러뜨뜨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요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의 연핑크색 앞머리를 갖고 있고요. 리본은 똑같이 찐핑크색입니다. 그리고 귀 안쪽 컬러도 연핑크색입니다. 눈의 자수도 연핑크색, 물론 꼬리도 연핑크색이에요. 정말 귀엽죠? 얘가 제가 처음 데려온 러뜨뜨인데요. 서유페에서 요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고 그 뒤로도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러뜨뜨는 제가 처음으로 주문 제작으로 구매를 했던 러뜨뜨고요. 피부톤, 앞머리색, 옷까지 제가 골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주문 제작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저는 기존에 제가 데리고 있는 러뜨뜨들이랑 같이 어울리도록 노란색 앞머리를 골랐고요. 노란색 앞머리랑 잘 어울리는 눈 색깔, 발레리나복도 선택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꼬리는 까만색이에요. 짜란! 귀가 짧은 아이로 선택했고요. 주문 제작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 기한이 조금 더 소요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은 초미니 러뜨뚜.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의 핑크색 앞머리를 가진 아이고요. 요 아이는 제가 기억하기로 AK 플라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렸을 때 그때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키링이 있어서 이렇게 매달고 다닐 수 있는데 사실 아까워서 한 번도 매달고 다니지는 못했어요. 팔, 다리가 있어요, 여기. 꼬리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